체리튼. 오늘은 제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해드릴게요. 내 백옥 같은 피부에 뾰루지가 8개나 났잖아. 요즘엔 여드름 나면 100% 흉지는데 어떡해. 저번에 별스타그램에서 여드름에 좋은 피부약을 본 것 같은데. 아, 이거다. 깨끗한 피부엔 체리알약. 당장 주문해서 이 뾰루지들을 없애버려야겠어. 택배입니다. 체리알약 구매 완료. 이것만 있으면. 어머 규리야,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? 완전 아기 피부잖아. 비결 좀 알려줘. 규리 씨 사랑해요. 번호 좀 주세요. 저랑 사귀어 주세요. 다음 날. 여드름이 사라졌잖아. 근데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난 거야? 이게 갑자기 무슨 난리야? 규리야, 너 지각이야. 아, 알았어요. 다녀오겠습니다. 휴, 진짜 늦을 뻔했네. 어머, 규리씨, 오늘따라 머리숱이 많아 보여요. 정말요? 규리씨, 오늘따라 털도 많고 아주 남성적이야. 아, 그래 보이나요? 어? 규리씨, 오늘 왠지... 네. 복실복실한 게 저희 집 보리 닮았어요. 그런가요? 이게 무슨 망신이야. 집 가면 제대로 깔끔하게 밀어야겠어. 다녀왔습니다. 언니, 맛있는 거 사왔... 응? 왜 그래? 언니, 그 털은 다 뭐야? 무슨 설인 예티 같아. 뭐라는 거야? 내 털이 뭐... 이게 뭐야? 말도 안 돼! 왜 털이... 언니, 털이 계속 자라고 있어. 이건 거짓말이야! 언니! 의사 선생님, 도대체 제 몸에 왜 이런 거죠?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아, 규리 씨의 털은 바로 이 체리알약 때문입니다. 네? 이건 피부약인데요? 이건 피부약이 아니라 강력 발무제예요. 의사에게 처방받지 않은 약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. 한동안은 레이저 제모를 받으시면서 털을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렇게 저는 제모 시술을 받으며 털을 점차 줄여갔답니다. 여러분도 약은 꼭 처방받고 드세요. 안 그러면 저처럼 털복숭이가 될지도 몰라요.